두 번째로, 과거 시점에서 완료형의 표현 형태는 have의 과거형 head와 past participle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의 조합을 통해 표현을 합니다. 이때 과거 시점의 완료형은 뚜렷한 과거의 상황에서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적된 기간 동안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이야기할 때좀더 내용 이해와 사용이 자연스러운데요. 예를 들어서 나를 주어로 이야기할 때 I'd been sick for 2 weeks when Dr. visited라는 표현이 있다면 우선 when Dr. visited라는 닥터가 도착했던 과거의 시점에서 I'd been sick for 2 weeks 같이 내가 2주 동안 아프고 있었던 상태를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 과거 시점의 완료형 시제를 쓴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말을 할 때는 I had been sick과 같이 시제에 관한 모든 표현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닌 보통 I had를 줄여서 I'd been sick과 같이 말을 하기에 I had been sick과 같이 모든 표현을 다 말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I had를 줄여서 I'd been sick과 같이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더 봐보면 우리를 주어로 이야기할 때는 We'd been sick for 2 weeks when Dr. visited. 너를 주어로 이야기할 때는 You'd been sick for 2 weeks when Dr. visited. 너희들을 주어로 이야기할 때는 역시 You'd been sick for 2 weeks when Dr. visited. 그녀, 그것을 주어로 이야기할 때는 He'd been sick for 2 weeks when Dr. visited. She'd been sick for 2 weeks when Dr. visited. It'd been sick for 2 weeks when Dr. visited. 와 같이 표현을 하는데 이때 3인칭 단수들도 현재 시점에서 변하는 것과 다르게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대상을 주어로 이야기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 형태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주어로 이야기할 때는 They'd been sick for 2 weeks when Dr. visited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 시점에서 완료형의 표현 형태는 will have라는 표현과 past participle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의 조합을 통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실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때 미래 시점에서의 진행형처럼 이 시제에 대한 사용 경험이 전혀 없어 활용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해 이번 강의에서는 이 이상 내용을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